안녕하세요. 태이복지몰의 태복입니다. 충청북도에 계신 어르신분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취미로 노래를 부르시거나 악기를 하시는 성인 중 마술, 그림, 인형극같이 실내외 구분 없이 버스킹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60세 이상인 분들을 선정해서 팀당 총 5번의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으로 1명에서 최대 10명까지 구성된 공연팀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4월 4일 월요일부터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연간 5회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비와 교류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은 팀 인원수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데 인원수 1명은 1회당 70만원, 2명은 120만원, 3명은 150만원, 4명은 180만원, 5명은 210만원이 지원됩니다. 5인 초과 시에는 지원은 5인으로 한정됩니다. 전형 절차는 첫 번째로 신청서와 동영상 심의를 거치고 합격한 공연팀을 대상으로 2차로 되면 오디션을 진행하고 마지막 최종 발표로 진행됩니다. 접수 방법은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의 공모 지원에서 공고 발표를 누르면 실버 마이크 공고가 보이는데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지원 신청서, 참여 서약서, 공연팀 소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준비할 게 있는데요. 3분 이내에 공연 영상을 무편집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충북문화재단 실버마이크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차 서류 및 동영상 심의 결과는 2022년 4월 21일 목요일에 발표하고 1차 심의 합격 명단에 오른 공연팀은 2차 대면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1차 심사에서 합격한 팀에 한해서 2022년 4월 26일 화요일에 2차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2022년 5월 3일 화요일에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충북문화재단 실버마이크 담당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